Barack Obama of the I sing a letter to my daughters. 아빠는 너희를 응원한단다. 버락 오바마 글. 아빠는 너희를 응원한단다. 세상에서 너희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아빠가 한말 생각나니? 너희가 신나게 뛰어놀면 아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너희가 해맑게 웃으면 세상이 온통 환하게 빛나는 것 같다고. 아빠가 말했지? 너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사막에 살면서 꽃과 뼈와 나무 껍질을 그렸어. 작은 돌멩이 하나, 보잘것없는 깃털 하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게 해주었단다. 아빠가 한말 기억나니? 너희는 무엇이든 생각해낼 수 있다고. 너희가 상상하는 대로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이야.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마음속으로 상상했던 것을 진짜로 만들어냈어. 에너지와 빛으로 세상을 바꾸었단다. 아빠가 말한 적 있지? 너희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다고. 흑인 최초의 야구 선수 재키 로빈슨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 하지만 사자처럼 늠름하고 힘차게 야구를 계속했고, 결국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 그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단다. 아빠가 한말 생각나니? 너희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다고. 인디언 부족의 지도자 시팅불은 상처받은 인디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었어. 그는 백인과 인디언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평화로워지기 위해 독수리가 까마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시팅불은 백인 군대와 싸우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은 길이길이 전해졌단다. 아빠가 말했지? 너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고 말이야. 흑인 재즈 가수 빌리 할리데이는 머리에 치자나무 꽃을 달고 세상을 향해 노래를 불렀어. 자신의 슬픔과 기쁨을 담아낸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단다. 아빠가 한말 기억나니? 아무리 힘들더라도 너희는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다고. 헬런 켈러는 소리가 없는 긴 어둠 속에서 살았어. 그녀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지만 자신과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가르쳤단다. 헬런 켈러는 있는 그대로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아빠가 말한 적 있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예술가 마야리는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리는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를 조각했소.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쓴 분들을 위한 인권 기념비도 만들었단다. 그녀는 예술 작품이 사람들 생활 속으로 친근하게 다가가 과거를 뉘우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단다. 아빠가 한말 생각나니? 너희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고. 사회사업가 제인 애덤스는 정성껏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었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지. 어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면서 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었단다.
아빠가 말했지? 너희는 절대 포기를 모른다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가 있었어.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피부색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꿈을 갖게 했지. 킹 목사는 행진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었고, 결국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단다. 아빠가 한말 기억나니? 너희는 탐험가처럼 모험심이 가득하다고.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처음으로 달 위를 걸었어. 그는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지. 우리도 달 위를 사뿐사뿐 걸어 다니는 그를 보면서 어떤 새로운 곳도 탐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단다. 아빠가 말한 적 있지? 너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이야. 세자르 차베스는 자신들이 아무 힘이 없다고 여겼던 농장 일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 농장 일꾼들은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했고 땅을 사랑했단다. 시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세자르 차베스의 모습에 농장 일꾼들은 마음이 움직였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힘을 냈단다. 세자르 차베스는 큰 소리로 외쳤어. 우리는 할수 있어요! 아빠가 한말 생각나니? 너희가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가족이라고. 에브라함 링컨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애썼어. 국민들의 뜻을 모았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했단다. 우리는 가족처럼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링컨은 자신의 확고한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단다. 아빠가 말했지? 너희가 이 나라의 사랑스러운 국민이라고, 자랑스러운 국민이라고 말이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웠어. 그가 이끌었던 미국 독립군은 추운 겨울 맨발로 강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지. 워싱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올바르고 원칙이 있는 나라, 시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섰단다. 아빠가 한말 기억나니? 너희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저마다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재능을 나누면서 세상을 빛내는 사람들,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사람들,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아빠가 말한 적 있지? 이 사람들이 바로 너희라고. 너희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아빠는 우리의 미래인 너희를 응원한단다. 그리고 아빠는 너희를 언제나 사랑한단다.